제60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드라마 작품상 MBC 연인 축하드립니다. MBC 연인은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사랑을 이어가는 인물들의 모습을 세밀한 표현력과 연기력으로 그려내 사극 멜로의 한 획을 그었다는 호평을 받았습니다. 수상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네. 연인의 책임 프로듀서 MBC 홍석 PD입니다. 연인은 병자호란이라는 패배 역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지만 그 안에서 끝끝내 승리하고 그리고 사랑까지 이뤄가는 인물들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세상에 꼭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박한 마음으로 사실 시작했던 드라마인데 이렇게 백상이라는 큰 무대에서 이렇게 큰 상을 받게 되어서 기획자로서 정말 큰 보람을 느낍니다. 오랫동안 이 작품의 탄탄한 대본을 위해서 힘써주셨던 황지영 작가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어려운 순간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같이 이렇게 서게 된 김성룡 감독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도 또 이장현, 유길채 역을 풍부하게 잘 표현해 주신 우리 남궁민 배우님과 안은진 배우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또 좋은 작품을 위해서 또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드라마 연인 연출 김성룡입니다. 너무 벅차고 떨리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저 밑에서 이름이 연인이라는 이름이 호명되는 순간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큰 상 받을 수 있게 힘써주신 심사위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리고 백상예술대상 관계자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보다 작품을 정말 애정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작품 시작할 때 그리고 작품 중간중간에 배우분들과 스태프분들께 참 여러 차례 입버릇처럼 외쳤던 이야기가 있는데요. 그게 바로 백상 가자였습니다. 근데 이렇게 왔습니다. 연인이 노미네이트 된 것만으로도 너무 큰 영광이었는데 이렇게 큰 상까지 주시니 정말 말을 이어나가기가 너무 힘듭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 작품상이라는 상이 개인에게 주어진 상이 아니라는 걸 잘 압니다. 최고의 집필력을 선보이신 이 상에는 최고의 집필력을 선보이신 우리 황진영 작가님의 오랜 기간의 헌신과 노력이 함께 더해져서 받을 수 있는 상이고요. 그리고 우리 남궁민 배우님과 안은진 배우님 두 분의 최고의 열연과 케미가 있었기에 가능한 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인에 참여해주신 모든 훌륭한 배우분들의 호연이 상을 받을 수 있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신 김하영 촬영 감독님, 그리고 황금목 편집 감독님, 그리고 최현우 미술 감독님, 그리고 이진희 의상 감독님, 그리고 김수환 음악 감독님, 그리고 김종석 제이브로 대표님, 그리고 박현종 CG 팀장님 등 정말 예술에 대한 어떤 헌신과 열정이 가득한 분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 함께 연출해준 이한중 감독과 천수진 감독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고의 서포트를 보여주신 우리 홍석우 PD님과 김재욱 PD, 김재하 PD에게도 감사 인사 전합니다. 우리 제작진 모두에게 주어지는 상이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런 자리 제가 두 번 다시 올라올 수 없을 것 같아서 개인적인 수상 소감도 잠깐 짧게 밝히고 싶습니다. 우리 시골에서 이 방송 지켜보실 저의 연출적 근간이자 뿌리신 아버지 사랑하고 존경하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 항상 제 곁에 계신 거 압니다.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어머니 덕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함께 연출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우리
사랑하는 아내 아름이에게도 정말 감사하고 사랑한다고 전하고 싶고 더불어 두 딸 리우리온에게도 사랑한다는 메시지 전합니다. 이 백상예술대상 작품상이라는 상이 주는 어떤 권위와 영광이 얼마나 큰지는 정말 가늠기도 어렵습니다. 그 무게 느끼면서 좋은 작품 만들기 위해 정진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